반갑습니다. 저는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엔 화요일 코너죠. 마이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마이맨션도 촬영을 하는데, 이 오랜만에 저희가 라방을 틀었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또 청주에서 이또 정말, 와,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좋은 집이 있을까라는 집을 찾아왔는데요. 옆에 계시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은요, 오늘 마이 맨션의 집 주인이자 전문가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라방을 하려고 이렇게 모셨고요. 지금 선생님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네, 올라오는 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이 손도 흔들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마이 맨션이 일단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 저희가 유튜브로도 마이맨션이 올라가고 아, 있어요. 네. 근데 유튜브 조회수도 한 3만에서 지금 4만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또 시청률도 지금 대박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마 이렇게 빚어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집이 사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나 네. 좋은 집이잖아요. 그쵸. 어떤 집이에요, 선생님? 여기 이 집은? 여기는 패시브 하우스라는 집인데요. 네. 네. 패시브 하우스는 에너지를 안 쓰고요. 실내 공기가 항상 쾌적한 아주 지구도 살리고, 와. 사람도 살리고, 네. 에너지도 안 쓰는, 네. 그런 그쵸.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저는 사실 좀 패시브 주택이라는 건 제가 또 집사녀니까 듣긴 했어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네. 일단 패시브가 뭔지가 궁금해요. 패시브 영어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패시브는. 아, 패시브는 약간 좀 이렇게 방어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지구 환경으로부터 집 자체가 이렇게 독립해서, 지구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말, 이 패시브 주택의 포인트는 에너지 절약이고요. 지금 보니까, 아, 어떤 분은요, 천장이 높은 집이 부럽다고도 하시네요. 이 조명이 정말 예쁘죠. 네, 천장이 높아도 그 햇볕이 너무 잘 들기 때문에 아. 춥지 않은 그런 집입니다. 그쵸. 이게 천장이 사실 높으면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또 햇빛도 잘 들어오는 설계도 했을 뿐더러, 또 이제 패시브 주택 자체가 에너지를, 특히 열을 잘 가두면서 네, 맞아요. 난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이 저희 패시브 주택인데요. 사실 패시브 주택이 그냥 누구나 패시브 주택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맞아요. 들었거든요. 패시브 주택은 그 인증을 받아야지 패시브 주택이라고 할수 있고요.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그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공사 단계에서 두번그 실험을 하고 네. 인증을 그 실험을 통과해야 인증을 해주는 집이고요. 그 아. 인증서가 있어요. 오. 보여드릴까요? 네. 인증서가 있대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살짝만. 네,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오. 인증을 받은 집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수 있는 아. 거죠. 보니까 패시브 건물, 뭐, 이렇게 인증서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네. 보니까, 아, 집도 인증하는군요. 아, 라고 맞아요. 네, 하시네요. 집도 인증받아야지 그 네. 집이 에너지를 얼만큼 쓰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네. 오, 하고 신기하시는데, 저도 사실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협회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이 집은 에너지를. 한국 패시브 협회. 아, 네.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책정이 된다고 했죠, 선생님? 1년에 네. 1제곱미터당 난방으로 쓰는 증유가 5리터 이하로 돼야 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1.5리터를 패시브하우스라고 인증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형 패시브, 진화, 우리나라 기후에 기후에 맞는, 그래서 맞게. 5리터까지는 인증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 등유가 이제 5리터 정도 석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난방비와 다르게 얼마 정도가 절감됐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난방비가 크게 뭐 하면 3분의 1에서 2배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쉽게 이제 그쵸. 와닿는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30만 원이 나간다 하면은 이 패시브에서는 15만 원 15만 원이면 정도로 된다.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시면 되죠. 정말 요즘 또이 환기도 걱정인 게 추우니까 문 열기 싫고 또 미세먼지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쵸. 보니까, 아, 어떤 분이, 우와, 그것뿐이 않는다는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이 패시브 주택이 사실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긴 하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기 때문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다, 또 꽃가루다 이런 것도 있고, 겨울철에 한여름에는 우리가 문을 못 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내에 뭐 음식을 한다든지 사람이 호흡을 한다든지 해서 공기가 안 좋아지는데, 네. 그거를 이제 환기 장치, 열 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있고, 열 회수 환기 장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교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를 놔두고 얘가 나가고, 그렇죠? 그 따뜻한 공기를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때 먹고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안에 항상 쾌적하게 있고, 패시브 하우스가 그거 온도를 조금만 올리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쾌적하고 그렇죠. 따뜻한 집. 따뜻하지. 네, 그렇게 진짜 보시면 포인트가 문을 열지 않아도 이그 흔히 디퓨저라는 이런 게 네. 공기를, 나쁜 공기를 정화시켜서 들어오게 하고, 또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게 하고, 차가운 공기는 또 따뜻하게 데펴서 데펴서 나오게 하는 들어오는 게 거예요. 요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절감 효과가 굉장히 좋으네요라고 했는데, 앞으로 패시브 주택의 전망은 어떤가요, 선생님? 앞으로 패시브 주택의 전망은 아주 좋고요. 우선은 앞으로는 그 주택이 패시브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말 패시브 주택이요. 지금 저희가 라방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패시브 주택이 너무 궁금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이 멘션 본방 사수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마 1월 23일 방송 예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또 뭐 인스타나 아니면 어디에든 공지가 될 거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MBC 충북에서 마이 멘션 아침 8시 반 생방송 되는 거 아시죠? 본방 사수 꼭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내가 본방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다가요, 마이 멘션 검색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나서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검색하셔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 위 패시브 주택이 아니라 또 우리 집은 더 멋있다, 혹은 더 에너지 저렇게 뭐 된다, 아니면 더 따뜻하다, 뭐 이런 집이 있다면요, 여러분, MBC 중국 마이 멘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 집사녀가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선생님 여기서 인사를 잠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촬영을 또 열심히 하러 가야 되니까 인사드릴 텐데요. 제가 마이 하면은 이렇게 손아트로 멘션 뭐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집사녀 유아정이었습니다. 마이 멘션. 멘션!